다음으로는 저희 전화 받아보겠습니다. 0135-8200번 열려 있고요. 지금 전화 연결이 됐네요.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예, 할 수가 많으십니다. 네,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? HB 테크 놀리지. 네, 얼마에 사셨어요? 2850원에 30%요. 2850원에 30%. 이 종목 어떤 이유로 사셨어요? 그때 뭐 실적이 괜찮고 뭐 저기 지분도 취득한 게 있어갖고 괜찮아서 샀는데 사고 나서 계속 그냥 밀려가지고 뭐 조종인가 뭐 밑으로 내려가네요. 네,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? 글쎄 이거 지금 매도 타점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대표님한테 좀 알고 싶어갖고요. 예, 알겠습니다. 전화 잘 주셨고요. 비중이 30%인데 추가 매수 가능성도 일단은 좀 열어는 놓고 보시는 거세요? 예예. 예. 예, 알겠습니다. 저희가 시청자님의 상황을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단을 해드리죠. 잠시만요. 예, HB 테크놀로지입니다. 오늘 약간 올랐습니다. 1.89%의 상승으로 2,42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. 그런데 시청자님 사신 가격보다는 한 15% 정도 손실 구간에 놓여있는 상황이고요. 그렇다면 이 종목 뭐가 문제인지 그대로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답을 내려주시죠. 예, 실적이 안 좋을 텐데요. 이 종목은 결국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으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주가가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HPSP 지분 때문에 주가가 좀 올랐었어요. 이게 작년 7, 8, 9월 달에 HPSP 주가를 보면은 그때 당시 HPSP 주가 퍼포먼스가 거의 시장 대장주나 마찬가지 격이었었거든요. 네. 그것 때문에 올라간 거지. HP 테크놀로지의 뭐 업황이 좋거나 실적이 좋고 실적 좋지 않습니다. 뭐 한번 그냥 뭐 분기 실적 4분기 아직 발표 안 했지만 이 온기 누적으로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에 일단 영업이익단에서는 적자가 났고요. 2022년도 영업이익 69억 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보면 올해는 흑자전환이 유력할 텐데 아직 4분기 실적이 발표가 안 돼서 이 회사는 이제 수주 베이스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뭐 잔고를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 일단 업황 기준으로 보면은 업황은 좋지가 않아요. 여전히 뭐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뭐 4조 정도 투자한다고 작년에 얘기 나왔었던 거 말고는 뚜렷한 어떤 의미 있는 숫자의 성장이 나오지는 않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뚜렷한 모멘텀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 매수 가격이 2,850원 정도 되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지고 갈 만한 이유는 된다라고 생각은 해요. 뭐 크게 물려 있으시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다만 요 회사의 주가는 첫 번째로 HPSP의 상승 모멘텀에 의해서 약간 동일한 주가의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시청자분께서 어떻게 하냐면 관심 종목에 HPSP와 뭐 HP 솔루션을 주가를 관심 종목에 같이 넣으세요. 넣으시고 HPSP 주가의 흐름의 궤를 같이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지분 일부 갖고 있는 회사들 주가의 퍼포먼스로 주가의 어떤 방향성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사실 모멘텀이 없고 뭐 OLED 쪽 같은 경우도 뭐 고객사 투자가 여전히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사실 뭐 수주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뭐 당장 지금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좀 제한된 적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 의견 드리고요. 목표 주가는 3,000원 제시해 드리고 손절 라인은 2,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네. 시청자님, 답이 되셨어요? 네, 감사합니다. 예.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앞서 지분 얘기해 주셨는데 아마 HPSP 이 부분 지분 보고 들어가셨나 봐요. 그래서 HPSP와 HB 솔루션을 같이 이 관심 종목에 담아주자 이런 투자 팁 나왔습니다. 목표 주가 3,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.